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시는 야산을 병품 사문, 그리고 1066평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여주시 북내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야산도 가지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시골집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프라이빗하게 정원이라든지 뒤쪽으로 가시면 토지 같은 경우는 남의 간섭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봐야 되는데 주택 오기 전에 입지부터 보고 저희 토지들 보면서 주택 앞으로 나가서 들어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앞쪽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보시면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버스 정류장이 300m, 그리고 동여주 IC가 차량 11분 거리에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쪽 앞쪽으로 들어오는 길 한 200m 정도는 시골길을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한 1km 정도는 시골길을 들어오시는데 편안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옆쪽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야산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쪽 도로는 앞쪽으로 보시면 도로는 맨 끝집이기 때문에 거의 나만의 쓰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65평, 건평 50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4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현재 주택 있는 부분이 171평 대지가, 그리고 저 위쪽으로 주택 옆으로 임야가 464평, 그리고 지금 앞쪽에 차량 서 있는데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비닐하우스 있는 쪽 이쪽으로가 전이 251평, 그리고 앞쪽으로 더 올라오시면 자 이쪽 비닐하우스 옆쪽으로 해서 목장지에서 103평 해서 총 1065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주차하셨는데요. 이쪽 길로에서 주차는 넉넉히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 이쪽 뒤쪽으로 임야도 우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라든지 이쪽 공간은 뭘 하시든 간에 농사뿐만이 아니라 뭐 나만의 놀이터 만드셔도 된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만의 놀이터 만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안쪽도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 오시면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 더 있다. 이쪽은 지금 현재 전에 이제 벌 사육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넓다. 앞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뒷부분 앞쪽으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으로도 거의 보시면은 비닐하우스 긴 거 세 동 정도 놓여진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은행나무 위쪽으로 은행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은행 위쪽으로 해서 쭉 둘러오시면 주택 위쪽으로 야산은 우리 주택이다. 우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앞쪽으로 가서 주택 내부라든지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주택 지하층, 원래는 이제 1층인데 지하층에 있는 이쪽 공간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 공간, 우측 공간. 자, 농사를 아무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 보시면 올라가는 기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창고 공간, 이쪽 공간 같은 경우 문 여시면 자 좋은 창고까지 이쪽 창고에는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굉장히 창고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도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방 같은 거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만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시면 자 이제 창고 보셨고요.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단단! 묵직한, 자, 저쪽 벽돌 구조로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연식은 있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는, 리모델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직접 선수 건축하신 주택으로 안쪽 내부에 들어가시면 단단함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위쪽으로 오시면 이쪽 앞으로는 온실 창고 만드셨고요. 주택 아래쪽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시면은 정원 공간 널찍하다, 그리고 텃밭 공간이라든지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옆쪽으로 온실 옆쪽으로 오시면 지금 현재 이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쪽 야산도 지금 보시면, 야산 같은 경우도 내 토지다. 이쪽 올라가는 산책로 만들어 놓은 야산도 내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다. 조용하게 전원생활, 그리고 땅 넓은 공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물이다.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보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사장님, 아버님 지금 올라가시는데요. 저렇게 농기구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아버님이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갖출 거는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방 두 개, 욕실 두 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1997년 12월 준공이 조족조 구조로 지금 현재 심야전기, 그리고 상수도 지하수, 오수관로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 공간은 옥상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궁이라든지 이쪽 보시면 필로티로 해서, 자, 정자까지 시공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도 굉장히 밖에서 보시면은 소파도 있고 굉장히 널찍하다, 생활하기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에서 우리 토지 보시면은, 야, 이 농사 안 지시는 분들은 펜스 같은 거 치셔가지고 놀이터 만드셔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바깥쪽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주택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의 약간의 들어오시는 분이 보수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자, 높은 층고, 거실에서 보는 높은 층고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자체 시각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 되어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쪽에 운치를 가는 벽난로까지 널찍하다, 주택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안방 공간. 안방도 굉장히 널찍하다. 시골집에 온 듯하다. 그리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넓다. 역조까지 있는데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다른 방 하나의 공간까지. 이쪽도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옷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은 약간의 리모델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앞쪽으로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시공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옆쪽으로, 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집이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오래된, 지금 현재 보시면 97년 12월 준공인데 오래됐지만 집이라든지 요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주택이다. 그러나 들어오시는 분이 약간의 리모델링은 필요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방 두 개, 욕실 하나 보셨는데 앞쪽으로 욕실 하나, 또 하나의 욕실 공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공간에
물건이 많아서 그런데 다락방 뭐 놓을 수 있는 다락방까지 완벽하게 시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65평 건평 5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4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